지금 쏟아줘야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군산에 왔습니다. 요즘에 문어 소식이 핫하다고 하셔가지고 낱마리 정도 나오는데 씨알이 섞여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이물이고 만조가 12시 15분이고 간조가 6시 53분. 지금 시간이 5시 57분, 간조 1시간 전인데 이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해무가 껴 있어가지고 출항 허가가 안 났습니다. 항상 해무 끼면 그렇듯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 출항 금지 중이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네. 분위기가 쎄야 합니다. 해무 때문에 출항을 아직 못해가지고 선장님들이 의사 타진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늦게라도 가실 분들이 계시느냐 한 바퀴 돌아서 여쭤봤는데 전부 다 나가신답니다. 점심을 준비하신 거를 아침 식사를 주셨습니다. 앞자리에서 드래곤 피싱 선장님하고 신성호 선장님 같이 먹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참 제대로 딱 들라 그랬는데 깨워. 이게 웬 호사야? 아침밥도 먹고. 러브랜드 선장. 아, 이런. 해양파출소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안 시각대로 낚시여선 출항 통제를 유지하니 선장님들께서는 선박사리를 출항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8시 8분인데 8시 5분쯤에 출항 허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출항 허가 떨어지면서 비가 옵니다. 자, 8시 15분에 출발합니다. 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낚시복을 좀 입었어요.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또 비가 안 내려요. 이따가 또 벗기도 뭐하고. 배 5시에 타가지고 3시간을 대기했는데 그래도 배에서 아침도 먹어보고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네요. 자, 첫 캐스팅. 아, 아까 대기할 때 드래곤호 선장님께서 밑바닥이 거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캐스팅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드래곤호네요. 자, 보통 문어낚시 하시는데 채비를 땅에 대시고 샤크 리액션, 흔드는 액션 하십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체력 안배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제 액션은 밑걸림 심하다고 하셨으니까 마치 쭈꾸미 액션처럼 콩콩 찍는 액션입니다. 자, 싱커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두 종류 애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염도에 민감합니다. 쭈꾸미나 문어 이런 녀석들이. 어제 좀 군산 쪽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큰 기대는 없어요. 아, 일기예보에는 참 해무는 복병이었네. 와, 해무가 심해. 어? 쳤어? 올라온다. 문어가 맞는데 작네요. 밧줄인가 봐요. 아, 터져버리네. 채비는 많아. 이게 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수, 통영, 고흥 뭐 이런데 특히 사량도 섬치기 하면 굉장히 밑걸림이 심하긴 한데 거기는 웬만하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군산은 뭐 희비동파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군산은 밑걸리면 탈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장님은 그 색동, 금동 이런 거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가져오긴 했는데 그거 쓰고 입질이 조금 없었으니까
이거 전 좀 제멋대로 하는 놈이니까 섞어보겠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 바닥 느낌이 그 통영에서 쭉 나 무도 그 근처 간 바닥 이런 데 있어요. 날카로우면서도 거칠한데 조류 소통이 좋은 건지 이물인데도 또 내려간다. 응? 선장님이 채비 많이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두겠지. 좋아, 오늘 애기 많어. 자작 16호는 제가 군섭 문어를 좀 깔봤는지 채비가 자꾸 터지네요. 올로그 이 채비는 제 눈감량에는 약 한 24호 경심. 호호 나왔어. 어, 나만 이렇게 걸리지? 캐스팅해서 그런가? 와씨. 이건 미끌림에서 훅이 펴지면서 탈출했겠죠? 자, 하나가 딱 펴졌죠? 히트! 어? 아, 빠졌다. 빠졌어? 히트였었는데. 네. 자, 시즌 오픈 전에 탐사 출조에 대한 꾼들의 마인드는 마치 모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탐사니까 뭔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막상 탐사 출조 와가지고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대감은 후회로 바뀝니다. 오늘 저처럼? 아, 그래도 아까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아까는 출항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출항하니까 이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커뮤니티에 응원 많이 주시던데. 아, 한 마리 잡고 싶다. 자, 어디서 많이 보던 섬이죠? 자, 섬치기 정도는 아니고 인근입니다. 와우, 바닥 장난 아니다. 자, 이 정도면 웬만한 섬치기보다 거칠죠, 이거. 이거 봉돌에 찍히는 거 봐선 날카로운 돌들입니다. 이런 건 훅이 펴지면서도 탈출하기 조금 애매하죠, 이게. 지금 쏟아져야지. 쏜다. 지금 쏟아져야지. 네, 지금 쏟아져야지. 아직 시계는 좀 흘러요. 있는데 그냥 타조차 와봤습니다. 아따, 바닥은 편하네요. 뻘밭. 자, 오늘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선장님이 부저를 세 번 올리지 않으셨고 제가 낚시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죠. 문어 대가리 한번 때려야 되는데. 아, 요즘에 하도 꽝을 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낚시를 오기로 하더라고. 낚시는 진짜 오기로 되는 게 아닌데 오늘은 뭐 탐사니까 뭐
오늘 핑계는 또 탐사네. 구체적인 핑계는 해무고. 참 맨날 핑계 없는 분도 어딨냐 그런 거야. 오늘 운명의 동반자입니다. 꽝. 아 저기 참 500g 한 마리 나왔다고 하셨지? 자 타이틀이 탐사니까 아, 마음을 비워야겠어요. 자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대신 바닥이 좀 거칩니다. 아까는 뻘바닥이었는데. 와 근데 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나? 자 구조를 세 번 대신에 길게 두 번 올리셨네요. 오늘 조행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아쉽네요. 오늘 일찍 입항하면 선장님들께 조법 좀 배워야 되겠어요. 오늘 선장님들 일찍 입항하면 하실 일도 없잖아. 졸라서 스킬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낚시가로 그 와신분들은 다시 선택 내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그냥 가시지 말라고 탐사 출조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다 여쭤보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사를 했는데 오늘 선비는 환불을 해주시고 탐사 출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선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밥도 주셨는데. 자 선장님 입장에서는 투자하신 건데 마인드 칭찬합니다. 아, 군산 리더 낚시 신성호와 함께 했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